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최근 매일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피부에 점점 자극이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요즘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열감까지 느껴져서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피부에 진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병풀 포뮬러로 리얼 진정을 선사해주는 애터미의 더마 리얼 시칼라인 소개해볼까 합니다. 애터미 더마 리얼 시칼라인, 젤 클렌저와 토너, 앰플, 크림 등 총 4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라인이에요. 병풀 추출물은 물론 병풀 DNA, 병풀 펩타이드, 병풀 세라마이드, 마데카소사이드, 그리고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피토코어존과 테카올리오존까지 피부 진정에 힘이 되는 병풀의 다양한 유효 성분들을 모아 만들어진 진정 라인이죠. 애터미의 더마 리얼 시칼라인은 독일의 더마 테스트사에서 민감성 패널들을 대상으로 한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토너, 앰플, 크림의 경우 하이포 알러제닉 테스트를 완료해서 알러지를 유발시킬 확률이 낮음을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안 시 안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클렌저의 경우 안자극 테스트를 하여 안구 주위에 피부 자극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피부에 진정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을 듬뿍 넣은 라인인 것 같았는데요. 애터미의 더마 리얼 시카 라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루틴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더마 리얼 시카 젤 클렌저, 예민한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약산성 클렌저예요. 사용하기 편한 펌핑 형태로 한 번만 펌핑해도 충분한 거품이 나기 때문에 꽤나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클렌저죠. 손에 덜어보면 투명한 젤 타입으로 조금은 묽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보면 순식간에 거품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고 나면 약산성 클렌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밀한 거품을 볼 수 있는데요. 세안 시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듯 롤링되며 세안 후 수분감이 많이 감도는 촉촉한 피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더마 리얼 시카 젤 클렌저는 약산성 클렌저다 보니까 아침에 사용하기도 좋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조금만 덜어준 다음에 헹궈내듯이 세안을 하고 나면 불필요한 노폐물만 싹 걷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정력이 좋은 편이라 선크림이나 베이스 메이크업 등도 쉽게 지워내기 좋았는데요. 손에 두 번 정도 덜어서 얼굴에 조금씩 발라주며 가볍게 롤링해주다가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주며 롤링해주고 깔끔하게 헹궈주면 선크림이나 베이스 메이크업을 말끔하게 지워낼 수 있었어요. 짙은 아이 메이크업 등은 힘들지만 베이스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지우는 용도라면 자극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을 만한 클렌저였습니다. 다음은 더마 리얼 시카 토너. 이 토너는 첫 단계부터 수분을 촘촘하게 채워주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수분 진정 토너인데요. 이 토너 안에는 병풀 추출물, 병풀 DNA, 카밍워터 등이 합쳐진 센텔라 카밍 컴플렉스라는 복합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면서 진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손에 덜어보면 뽀얀 색감을 가지고 있는 토너로 아주 묽은 에센스와 닮은 제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화장솜에 덜어서 사용하기도 좋고 손에 덜어서 직접 얼굴에 바르기도 좋은 제형인 것 같은데요. 저는 보통 화장솜에 덜어서 얼굴을 한번 닦아낸 뒤에 손에 덜어서 한 번 더 발라주는 편이에요. 더마 리얼 시카 토너는 센텔라 카밍 컴플렉스와 고농축의 허브수가 들어있어서 퍼스트 트리트먼트 역할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용해봤을 때 피부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해봤을 때 약간의 시원함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피부에 열감이 많이 느껴질 때 얇은 화장솜에 적셔서 피부 위에 얹어두면 피부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면서 충분한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자극받은 피부를 쉽게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더마 리얼 시카 앰플. 여린 피부에 시카 에너지를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진정 영양 앰플이에요. 이 앰플 안에는 센텔라 카밍 컴플렉스와 함께 병풀 펩타이드, 마데카소사이드, 피토코어존 등이 들어있어서 피부 자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솟아오르는데요. 조금 독특하죠?
뚜껑은 스포이드 일체형으로 원하는 만큼 앰플을 덜어 쓰기 좋았고요. 손에 덜어보면 연한 노란빛의 투명한 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미끈거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앰플이에요. 얼굴에 사용할 땐 이 정도의 양으로도 충분한데요. 사용 시 양손 끝에 앰플을 붙여준 뒤에 지그시 눌러주면서 앰플을 흡수시켜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흡수를 도와주면서 보다 빠르게 진정을 시킬 수 있어서 이 방법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더마 리얼 시카 앰플은 아주 약간의 유분이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요.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고 정말 미미하게 느껴지는 유분이었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 같았고요. 속당김의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피부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이런 방법도 사용해 봤는데요. 토너를 적신 화장솜에 앰플을 조금 덜어서 얼굴에 붙여주는 거예요. 얼굴 전체보다는 정말 집중적인 진정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푸석하고 건조했던 부분이 많이 완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빠르게 진정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즐겨 사용하게 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마 리얼 시카 크림. 농축된 시카 보호막으로 빠르게 다독여주는 진정자생 크림이에요. 센텔라 카민 컴플렉스와 병풀 세라마이드, 마데카소사이드, 테카올리오줌 등이 들어있어서 피부의 장벽을 개선시켜주는 크림이죠. 아담한 튜브 타입의 크림은 연고와 비슷한 느낌의 제형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드럽게 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를수록 수분감이 퍼지면서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주고요. 왠지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은데요. 다 바르고 나면 피부 위로 얇은 보습막이 씌워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바를 땐 완두콩만큼 덜어서 얇게 펴발라 주었는데요. 유난히 피부가 민감한 날에는 이렇게 여러 번 덧발라서 수면팩으로 활용하기도 좋았어요. 더마 리얼 시카 크림은 수분감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크림으로 메이크업 전 사용해줬을 때 은은한 광채를 연출할 수 있었고요. 피부가 유난히 힘들어하는 날에는 팩으로 활용해주면 좀 더 빠른 진정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토너를 듬뿍 적신 화장솜을 얼굴에 붙여준 뒤에 화장솜 위에다가 크림을 덜어서 펴발라주고요. 약 5분 정도 방치했다가 그대로 뒤집어서 다시 얼굴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약 5분 정도 방치했다가 떼어낸 뒤에 톡톡 두드려주면 깔끔하게 진정된 피부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필수인 요즘, 덥지 않은 날에 착용하고 다닐 땐 잘 못 느꼈었는데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마스크 안쪽에 있는 피부들이 상당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진정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토너팩, 앰플팩, 크림팩 등을 자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애터미의 더마 리얼 시카 라인이 딱 이 팩들을 할 때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애터미의 더마 리얼 시카 라인에는 진정에 효과적인 성분들이 잔뜩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했을 때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춰주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했을 때 피부의 컨디션이 상당 부분 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처럼 마스크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피부 변화를 느끼셨던 분들이나 항상 피부가 민감해서 늘 진정이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애터미의 더마 리얼 시카 라인 써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